노는 게 좋은 새여사의 팟캐스트 놀고놀 53화를 시작합니다. 자기소개 원래 바로 들어가는데 오늘 중요한 공지사항이 있어서 먼저 이야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첫방부터 쭉 같이 하셨던 선인장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갑자기 녹음을 못하겠다고 배신자 돌아와라 선인장 저희 그래가지고 진짜 방송 그만해야 되나? 막 그러면서 그 무기한 휴방 멘트까지 녹음했다가 아쉬운 마음에 새로운 멤버를 영입해서 와 다시 3인 체제로 계속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콩이고요. 보는 것을 좋아하는 김양치고요. 저는 보는 것보다 읽는 것을 좋아하는 초록이입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언젠가 선인장님이 돌아오게 된다면 그때는 노는 게 좋은 내 여자로 하기로 하고 네, 좋습니다. 네, 네, 일단 이렇게 셋이 갑니다. 자, 그래서 뭐 잘 지내셨습니까? 근황 토크 할 거 있으신가요? 뭔가 여러 가지를 봤는데 다음 기회에 저는 이야기할 거 있어요. 오. 근데 양치님한테 얼마 전에 만나서 이야기하긴 했는데 오버워치 2가 발매가 됐고 투요? 네. 이거 총성. 네. 아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초록님이 게임을 진짜 모르는 사람. 아 그래요? 많이 모르는 사람이요. 내가 봤을 때 내 주변 인물 중에서 가장 덜 오타쿠 같은 사람. 아 진짜? 초록님인데. 하지만 오버워치는 아닙니다. 아 알긴 압니까? 이름 들어봤습니다. 네. 고급시계. 아 고급시계. 원이 좀 초반에 반짝 인기가 있다가 내리막길을 걸었죠. 그 저 오버워치 원 샀었어요. 저도 정가지고 우리 같이 샀잖아요. 몇 번 했지? 진짜 몇 번 안 했어요. 그래도 둘이 그때 막 PC방도 가고 그랬었는데 맞아. 게임이 아마 2016년에 발매됐을 텐데 그때 양치님이 엄청 하고 싶어 해가지고 둘이 같이 그 강남에 되게 삐까삐까 번쩍한 그런 PC방 가가지고 해보고 둘이 사서 잠깐 열심히 하기는 했습니다. 이게 게임이 초반에는 진짜 인기가 많았어요. 그 프로리그도 생기고 그랬었잖아요. 네, 프로리그도 있고 그 게임 발매와 동시에 블리자드에서 시네마틱 영상들을 되게 많이 풀었었는데 맞아, 맞아. 그 오버워치에는 다양한 영웅들 캐릭터가 있고 그걸 한 명 선택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캐릭터들한테 서사를 되게 많이 부여하고 어떤 세계관을 설정하고 해서 그 애니메이션들이 되게 인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다였던 거예요. 인기가 있고 캐릭터가 많으니까 그 이야기가 점점 풀려야 되고 뭐 던진 떡밥들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되게 지지부진하고 또 이게 약간 롤처럼 영웅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좀 추가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그러다가 저도 그냥 좀 망했대 뭐 이런 소리만 듣고 관심을 끄고 있다가 이번에 좀 찾아보니까 2018년 이후로 거의 업데이트가 안 됐대요. 와, 정말 망했었군요. 네, 거의 블리자드 측에서 좀 손을 놓다시피 했었고 그리고 뭐 사건 사고가 되게 많았어요. 버그 문제도 있었고 항상 뭔가 시끄러웠어. 그래서 뭐 하는 사람들만 하고 특히 후반에는 경기 자체가 엄청 루즈하게 진행됐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번에 2를 내면서 아마 1은 뭐 5만 얼마였던 것 같은데 5만 9천원? 막 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 2를 그냥 무료로 풉니다. 그럼 뭘로 먹고 사나요? 요새 그런 무료로 풀리는 게임들 배그도 지금은 무료거든요. 네, 다 패스 그 게임 패스 같은 거 있잖아요. 레벨을 올리면 보상을 주는 아이템들이 들어가 있는 그걸 패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유료인 사람만 받을 수 있는 템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팔고 또 뭐 옷 같은 거 스킨이라고 하죠. 네. 스킨 같은 거 팔아서 이제 돈을 버는 거죠. 그게 근데 장사가 좀 되나요? 배그는 어땠어요? 아 사람들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진짜 돈 많이 써요. 아 그래요? 네. 아니 그 모바일 게임도 사람들 돈 진짜 많이 쓰잖아요. 생각해보니 그랬다. 남 일이 아니죠. 이게 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거기에 돈을 쓰는 거를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더 당연하게 쓰기도 하고 그래서 예쁜 스킨 잘 만들고 그런 게 좀 중요하죠.
근데 이게 PC로도 나오고 닌텐도 스위치, 플스, 엑박 전부 다 나왔어요. 전부 다 무료로 풀리고. 그래서 저도 관심이 좀 없었다가 무료로 풀렸네 하면서 조카들 닌텐도 스위치에 좀 깔아주고 이게 또 무료로 깔긴 까는데 하려면 배틀넷 아이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막 배틀넷 그 홈페이지가 정말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싶을 정도로 가입하기가 엄청 어려워요. 그래요? 그 버그가 되게 많아가지고 인증 페이지 있잖아요. 핸드폰 번호로 인증받는 페이지가 무한 반복 된다거나. 너무 싫어. 듣기만 해도 엄청 그냥 듣기만 해도 바로. 저도 약간 미쳐버릴 뻔했어요. 안 돼. 애들 두 명을 다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무한 반복 걸리면 어떻게 해도 안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1박 2일에 거쳐서 세상에 1박 2일이요? 그리고 이제 애들 먼저 시켜주고 저도 이제 좀 하기 시작했는데 기억이 진짜 안 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막상 하니까 좀 대충 감이 오기도 하고 또 FPS를 계속 했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게 있잖아요. 옛날에 저랑 양진님 했을 때는 저희 PC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콘솔로 하니까 너무 쾌적한 거예요. 제가 원래 콘솔 패드에 익숙해 있기도 하고 콘솔이 청정지역입니다. 못하는 사람도 되게 많고 이게 플레이 자체가 PC랑은 진짜 다르거든요. PC는 훨씬 스피드하고 뭐 정확하고 막 그런데 그래요? 예, 콘솔은 패드로 하는 거다 보니까 패드로 그냥 뭐 이렇게 가리키면 에임이 가요? 아, 그 스틱으로 움직이죠. 스틱으로 움직여서 에임을 맞춰야 돼요? 그럼요. 이렇게 화면 이렇게 가리키면 네? 되는 거 아니야? 스틱을 움직여야죠. 너무 힘들겠는데? 아닌가? 아,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이야기했잖아요. 키보드 마우스를 콘솔에 연결해서 쓰는 사람 지금 FPS계 큰 암 같은 존재라고. 배그도 그래요? 그럼요. 세상에. 아니 이렇게 손수한 집에 에임을 이렇게 조정을 한다고? 그래서 콘솔용 FPS들은 에임 보정이 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는 게 진짜 거의 불가능하고 보통은 총기 같은 거는 반동이 따라오거든요. 근데 이 PC는 마우스 탁탁 해가지고 반동 잡으면서 할 수 있지만 콘솔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뭐 점프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한 바퀴 막 돈다거나 이런 게 마우스로 할 때는 그냥 이렇게 대충 휙휙 돌리면 되지만 콘솔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움직임을 보고 아 저거 키만 해 이런 식으로 판독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PC로 하다가 이번에 오버워치2를 콘솔로 했더니 애들도 말랑말랑하고 저도 편하고 그리고 오버워치나 롤 같은 게임들의 되게 큰 문제점이 그 부모님 안 부묻는 거잖아요. 부모님 여기요? 네 그렇죠. 부모님 안 부르는 그 좀 못한다 싶으면 패드립을 엄청 하고 진짜 많은 게임하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게임을 접거든요. 욕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일단 키보드가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타이핑을 할 수 없어. 별로 다 욕 안 해요. 좋네요 진짜. 네, 근데 저도 그게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 좀 느껴요. 이런 롤이나 오버워치처럼 뭐 5인이나 6인으로 팀을 짜서 할 때 좀 구멍이 내가 있으면 엄청 너무 좀 짜증이 나요. 저 그 구멍 대본 적 있기 때문에 어머 말 조심해야 되겠구만. 아니 오늘 낮에도 여기 오기 전에 녹음하러 오기 전에 이제 녹음 준비 좀 많이 한 것 같아가지고 남편이랑 한두 판 했거든요. 근데 5인이 해요. 예전 오버워치는 6대6이었을 거예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한 명 빼서 5대5고 그게 더 밸런스가 잘 맞는 것 같은데 하다가 보통 이제 게임 마무리 될 때쯤에 딜이 몇천 점씩 나와요. 그게 정상인데 우리 팀 한 명이 게임이 끝났는데도 총 딜량이 700인 거야. 몇천씩 나와야 되는데 근데 걔는 힐러도 아니고 딜러였거든요. 선택한 캐릭터가. 그래서 그냥 그 총 쏘는 버튼을 누르고만 있어도 저것보다 잘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 막 그랬는데 게임 딱 끝났는데 걔가 같은 팀으로 계속하기 요청을 눌러가지고 어떻게 했어?
아, 그래가지고 남편이 아, 저거 다시 안 만나기 체크해야 될 것 같다고. 아,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와. 아니, 그래서 좀 미안하기도 하죠. 진짜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지. 그렇긴 한데 승패의 희비가 갈리다 보니까 좀 이왕이면 잘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고. 근데 다행히 여기는 욕하는 거 없고 그래서 심리적인 부담도 되게 덜해요. 마이크는요? 마이크는 쓰지 않죠. 아하. 마이크를 써서 하면은 아무래도 더 이익인 면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게임 자체가 워낙 캐주얼해요. 진짜 가볍게 즐기는 FPS고 한 판당 하는 시간도 좀 짧아요. 진짜 가볍게 할 수 있는 거여서 굳이 마이크를 쓰지 않아도 대충 눈치껏 잘 할 수 있어서 제가 양치님을 그래가지고 엄청 꼬셨거든요. 무료니까 빨리 해보라고. 네, 해보셨잖아요. 어때요? 아, 그 뭐 했다고 할 수가 없는 게 설치하고 튜토리얼 그때 제가 아 분명 나 설치 30분 걸리고 플레이 한 10분 할 거다 했잖아요. 그 아이디는 금방 찾았습니까? 네, 그죠? 진짜 한 30분 찾았어요. 그렇지 않았지. 그래서 아이디 비번 30분 찾고 근데 까는데 또 오래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요. PC가 아, 용량이 네, 꽤 크죠. 되게 오래 깔고 한 그냥 튜토리얼이랑 연습 게임만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뭐 해봤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아 근데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매칭이 PC는 PC끼리만 아. 되고 콘솔은 콘솔끼리만 돼가지고 혼자서 외롭게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아쉽습니다. 근데 총 게임이잖아요. 네. 그 화면을 막 두근두근 떨리지 않아요? 아니요. 무슨 말씀이시죠? 제가 왜 게임을 못하냐면 저는 어릴 때 버블버블 아나요? 그렇죠. 터뜨리는 거. 그거 하는데도 너무 긴장을 많이 해서 그것도 하는 것도 더 잘 못했고 그리고 친구 하는 거 뒤에서 볼 때도 혼자 막 이렇게 주먹을 치면서 이렇게 하고 이제 제가 배그를 한번 모바일로 했었는데 너무 긴장도가 높아서 심장이 멎을 것 같아. 배그가 그중에 그 좀 긴장도가 높은 게임이에요. 다른 것들은 이 오버워치도 그렇지만 죽으면 그냥 바로 부활해서 한 5초 기다렸다가 부활해서 또 바로 나가고 해요. 근데 배그는 한번 죽으면 끝이고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호흡도 느리게 진짜 그냥 달려가고 뭐 이런 거지. 오버워치는 막 날아다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비현실적이어서 오히려 좀 긴장이 덜 될 수 있는데 배그는 현실적이니까. 맞아요. 하필 배그를 하셔가지고 하필 배그를 했고 내가 구멍이었는데 제가 맨 마지막까지 살아남아가지고 그런 부담감 엄청 있죠. 그래서 어떡해 이러면서 결국 죽었지만 나도 초보 때는 내가 마지막에 살아남는 상황이 제일 싫었어. 왜냐면 죽으면 이제 나머지 팀원들은 다 나를 관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 플레이를 다 네. 지켜볼 수 있군요. 그럼 엄청 부담감 느껴져서 진짜 하기 싫은데. 아, 그래서 저희 셋이 다 공통으로 했던 게임이 하나 있잖아요. 마비노기. 마비노기. 그때 당시에 이제 초록님은 우리랑 같이 플레이를 하지는 않았지만 하고는 있었거든요. 아, 맞아요. 그래도 마비노기는 좀 어느 정도까지 했었는데. 그 마비노기가 나중에 좀 많이 변하긴 했지만 굉장히 힐링 게임으로 유명해가지고 그래서 초록님이 할 수 있었던 게임이잖아요. 맞아요. 양털 깎고 나무에서 잡았다고. 초록님은 그 뒤로 아예 게임을 안 한 거죠. 배그 말고는 거의. 배그 말고 그거 조금 했어요. 무슨 밀리언 있었는데. 확산성. 그, 아, 맞아요. 그거. 그거를 조금 막 집중해서 하다가. 아, 맞아. 네. 그거를 이제 친구랑 했는데, 친구랑 그 당시에 동남아로 여행을 갔어요. 거기 가서도 이제, 그거 하고. 아니, 여행 가서. 좋은데, 여행 가서. 여행 가서도 그 와이파이 터지는 그 조식 먹을 수 있는 그 네. 식당에서 같이 친구랑 그 뭐 여는 게 있어요. 그게 마침 설인가 그런 명절 때여가지고 명절 아, 이벤트 하잖아요. 이벤트는 참가를 해야 합니다. 그때만 주는 아이템들이 있단 그쵸, 말이에요. 그쵸. 받아야죠. 그걸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 열심히 하고 네. 카드 뽑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아, 그래서 그 쪼록님이 너무 게임계 자체에 많이 관심이 없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녹음할 때 게임을 많이 들고 올 텐데 과연 재밌게 들으실지 그게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게임을 보고 듣는 거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야콩님 집에 가서 이제 야콩님이 게임하시는 거 옆에서 보고 저를 좀 가끔 시키는데 저는 별로 여기부터 네가 해봐 막 근데 저는 별로 손님 내 거인 것 같아 보는 것을 좋아하고 있어 남이 하는 걸 보는 쪽이에요 맞아요 남이 하는 걸 보는 게 재밌어요 네 제가 열심히 대신할게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버워치를 하느라 또 시간을 많이 허비했고 그 와중에 나 파케 준비 아직 덜 됐는데 넷플릭스에서 또 새로운 한국 드라마를 하나 봐버리는 바람에 뭐요? 또 엄청난 시간을 허비했고 작은 글리치 아 글리치 예. 제목만 들어봤어 저는 왜요? 버스 그 광고판만 봤어요 근데 두 분 다 막 어디서 뭐 클리치 재밌더라 이런 이야기는 좀 못 들으셨죠? 네. 트위터에서 잠깐 봤어요. 아. 인터넷 정말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못 봤다는 그럼에도 것은 못 봤어. 정말로 인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때요? 재미없어요? 아, 저 중반까지 진짜 재밌게 봤어요. 그거 근데 문구가 네. 남자친구가 외계인에게 납치됐다 뭐 이런 문구였는데. 그쵸. 맞아요. 실제로 외계인이요? 그건 스포가 되니까 말을 할 순 없고 그럼 SF 장르예요? 그렇게 말을 하기 또 힘든데 뭐가 주가 되냐면 일단 주인공이 홍지효라는 오래 사귄 남자친구랑 결혼을 할까 말까 막 그런 고민도 하는 직장인 아마 뭐 30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분이 이제 주인공인데 남한테 말 못하는 고민이 있어요 자꾸 눈에 그 외계인이 보여 고등학교 때 많이 보다가 한동안 또 안 보일 때도 있었는데 어떤 형태예요? 그레이? 네, 딱 그레이 근데 머리에 초록색 그 야구 모자를 쓰고 있는 야구 그 캠 말고요 타자들이 쓰는 모자 있잖아요 헬멧 네, 그걸 쓰고 있는 외계인이 보여요 근데 편의점에서 음료를 잔뜩 사가지고 가려고 하다가 딱 떨어뜨려서 그걸 주우려고 딱 했는데 딱 느껴지는 거야 저기 또 계획이 있구나 호러였어요 장르는 근데 그 분위기가 무섭진 않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막 모르는 채 하고 가고 그리고 그걸 보는 시점에 자꾸 전자기기가 좀 이상해요 지지직거리면서 이상한 영상이 지켜보고 있다 오 뭐야 영상이 호러잖아 아니 당신 너무 무서워하는 거 너무 신기해 아주 겁쟁이에요 이 정도만 들어도 그렇게 겁을 내신단 말입니까 아니 근데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약간 무섭지 않고 근데 어느 날은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서 잠깐 밖에 바람 쐬러 나왔는데 눈앞에 한 십몇 층 건물만한 그레이가 아 사이즈들이 다 제각각입니까? 원래는 되게 조그만 키 작은 그레이만 보다가 그날은 또 걔가 막 쫓아와가지고 엄청 도망을 가는데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건물 옥상에 엄청 위험하게 서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네 근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근데 이거를 내가 혹시 미친 게 아닐까? 막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실제 외계인이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근데 이거를 남자친구한테 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오래 만났으면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말을 못해요 그리고 여자친구가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친구도 너 왜 그러냐고 그러는데 너 미친년 데리고 살 수 있어?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그냥 헤어지자고 해요 근데 며칠 지나가지고 갑자기 그 남자친구가 살던 원룸 부동산 아줌마가 전화를 한 거예요 집주인한테 연락이 왔는데 이분이 지금 꼬박꼬박 월세 내다가 이번에 월세를 안 냈다고 근데 며칠째 연락이 안 돼가지고 그 지인 연락처 보고 뭐 전화를 드렸다 그래서 예? 연락이 안 된다고요? 월세가 밀렸다고요? 해서 가봐요 그 집에 가봤는데 진짜 애가 없어 근데 보니까 아이패드가 있잖아요 아이패드에 이렇게 막 운동 앱 같은 게 켜져 있어가지고 걔가 마지막으로 기록됐던 곳이 표시가 돼 있는 거예요 한강 공원 같은 데요 그래서 이 아이패드를 갖고 거기를 찾아갔어요 딱 그 자리에 갔는데 저기 벤치 밑에서 걔가 차고 있던 애플워치가 발견이 됩니다 근데 또 그 애플워치를 들어가지고 아이패드 가까이 되면 갑자기 아이패드가 막 이렇게 지지직거리고 막 이상한 거야 네. 외계인 왔을 때처럼 네 그렇죠 뭐 막 검색을 해보고 막 뭘 하다가
그러니까 남자친구의 실종에 대해서 어쨌건 검색을 하다가 외계인 납치 썰 이런 걸 좀 본 거예요. 인터넷에서. 그래서 혹시 내 남자친구가 진짜 외계인한테 잡혀간 건 아닐까? 막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아 그리고 예전에 외계인에게 자기 딸을 납치당했다고 주장한 어떤 사람이 있고 그 사건을 되게 심층 있게 막 다루는 유튜버가 한 명 있어가지고 또 그 유튜버가 그 DC 같은데 그런 외계인 매니아들 모여있는 외계인 갤러리 외계인 갤러리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막 이렇게 정보를 찾다가 그 갤러리 운영자들이 침묵질 한다는 글을 발견하고 나도 여기 껴야겠다. 거기 갑니다. 근데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까 말까 너무 오타쿠 모임 갖고 막 하잖아요. 가지고 막 망설이다가 담배를 한 대 피려고 하는데 이게 불이 없어요. 근데 딱 둘러보니까 저기 빽짝 마르고 키 큰 여자애 한 명이 스타일도 완전 약간 히피 같은데 그냥 담배를 피고 있어요. 그래서 가서 불을 빌립니다. 되게 예의 바르게 불을 빌리고 근데 그 옆에서 여자애가 한참 쳐다보더니 뭐 저기 여기 모임 오셨어요? 막 이러니까 아니요. 외계인 그런 거 좋아하세요? 물어보니까 저 너무 이상하고 뭐 오타쿠 같고 되게 그렇잖아요. 저 저런 거 좋아하는 사람 아니에요.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 여자분이 아 그래요? 그러더니 쓱 거기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자씨 망했다 막 이러면서 이제 안을 염탐하는데 뭐 어떻게 찝찝한데 한 4명 정도 모여가지고 막 외계인 다큐 보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고민하다가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아, 이 사람들이 5명이잖아요. 모여가지고 마피아 게임을 하더라고요. 마피아요? 그래서 왔나? 그 순간 우리 과다. 이 드라마는 우리와 맞을 수밖에 없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더 봤거든요. 근데 그 뭐 마피아 게임도 하고 뭐 이야기도 하고 이러다가 아까 그 불 빌려준 여자애 있잖아요. 키 큰 여자애. 걔가 갑자기 그 주인공 홍지효 씨를 엄청 막 인신공격을 막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다가 그 통수 엄청 잘 치게 생겼는데 막 이러면서 MBTI 뭐뭐뭐뭐죠? 그래서 맞아요? 막 이러죠. 아 맞긴 한데 그럴 줄 알았어. 그 항상 배신 때리는 MBTI가 뭔가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그게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숨겨질 수 있지? 이 홍지효가 중학교 때 굉장히 그 외계인 오타쿠였어요. 그랬었는데 원래 혼자 좋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옥상에서 막 이렇게 외계인 그거 보고 막 그러다가 옥상에서 그 담배 피고 있던 불량스러운 자기 반 다른 여자애 한 명을 우연히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여자애가 그 외계인 막 그런 기사 스크랩에 놓은 걸 보더니 이거 뭐야? 뭐 너 이런 거 좋아해? 그러니까 그때 이제 홍지효가 용기를 내서 한번 읽어볼래? 하면서 둘이 친해진 거야. 그래서 어디죠? 갈대밭에 있는 폐차 같은 걸 둘이 아지트 삼아가지고 거기서 되게 친하게 놀고 그랬었는데 한번 지호가 집에 안 들어와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막 경찰들이 엄청 수색을 했는데 갈대밭에서 얘가 쓰러져 있는 채로 발견이 된 겁니다. 쓰러진 채로? 네. 그리고 지난 2, 3일 정도의 기억이 없어요. 2, 3일이나 안 들어왔다. 근데 그 친해했던 여자의 이름이 보라인데 보라가 좀 노는 애였다고 했잖아요. 술도 마시고 예전에 본드도 불었던 적이 있고 그랬던 애란 말이에요. 결국은 잘 기억이 나진 않지만 이제 경찰들이 약간 추궁을 해가지고 보라가 본드를 마시라고 시켰고 권했고 그렇게 말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정신이 잃은 거다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어 나버렸어요. 근데 막 보라는 엄청 반갑게 이제 야 홍지 괜찮아 막 이러면서 찾아왔는데 이제 학생 이야기 좀 하지 막 해서 이제 경찰이 데려가고 이제 학교에도 본드 부는 애로 막 소문이 나고 되게 그랬었는데 그 보라가 커서 그 만났군요. 아까 만난 담배불을 빌려줬던 그 친구였던 거예요. 말로만 빈정된 거면 거의 성인군자 아닌가요? 보자마자 사대기를 날라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심지어 어렸을 때
그 홍지호가 보라의 싸대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거 되갚아줬었어야 되는데. 아하. 그랬는데 여기서 또 결정적인 거는 천사네. 그 아, 이 엄청 중요한 이야기를 또 까먹었구나. 그 외계인 막 추적하는 유튜브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 유튜버를 홍지호가 엄청 찾으려고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그 외계인, 외계인 로고가 그 채널의 로고인데 걔가 그 야구 헬멧을 야구. 쓰고 있어. 그리고 그 보라가 보라라는 걸 알기 전에 그 보라가 막 그렇게 빈정거리고 딱 나가버리려고 하는데 가방에 그 로고 열쇠고리가 붙어있는 걸 보고 막 쫓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뭐 막 이야기하다가 결국에는 이게 보라라는 사실도 알게 되고 하는데 오히려 홍지호는 어렸을 때 그 외계인은 막 되게 좋아했다가 뭐 고등학교 때부터 그냥 싹 잊어버리고 평범하게 살았던 반면에 오히려 보라는 그 외계인 오타쿠의 삶을 쭉 살고 있었던 거예요. 막 그런 채널까지 운영을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둘이 아무래도 그럼 남자친구가 진짜 외계인 납치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다방면으로 조사를 하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특히 보라는 약간 그런 거 전문 유튜버였으니까 되게 적극적으로 잘 하죠. 근데 그러다가 그 남자친구 집이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던 집이 있었는데 그 뭐 월세도 안 냈네 연락이 안 됐네 하다가 어느 날 갔더니 집이 비어있고 부동산에 놔져 있는 거예요. 누가 놨어요? 월세 밀린 거 다 내고 이삿짐 센터도 불렀고 보증금도 다 받아서 뭐 갔다. 남자친구가? 근데 그거 남자친구가 했는지 누가 했는지는 확실하지 않고 어쨌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이사를 나간 걸로 처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보라가 그 부동산 아줌마가 번호 누르는 거를 잘 눈여겨봤다가 부동산 아줌마 가고 나서 몰래 침입을 했어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가지고 이상한 그 삐비비비비비 막 추적하는 그런 걸로 뭐 외계인 전파가 있는지 탐지를 하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요. 다행히 거기가 복층이어가지고 둘이 얼른 위에 복층에 숨었는데 아까 나갔던 그 부동산 아줌마가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들어오더니 약간 집사님 집사님 이러면서 종교인인 것 같은 호칭을 써요. 갑자기 VR을 쓰고 VR이요? 다 같이 막 엄청 이상한 종교 의식 같은 거 하는 거예요. 와 재밌다. 그러면서 이게 뭔가 사이비 종교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점점 밝혀지고 재밌죠? 네 재밌을 재밌네요. 것 같죠? 이게 다 나왔어요? 만개? 그럼요. 넷플릭스니까 한꺼번에 짠 이렇게 다 나왔는데 정말 재미있습니다. 너무너무 재밌고 다 연기도 잘하고 막 그러는데 6화 아니야 7, 8화까지도 괜찮았던 것 같아.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8화에서 끝났어야 됐어요. 아 진짜? 10화에서 끝나거든요. 에이. 마지막 2화를 이렇게 늘어지게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드라마들은 왜 그럴까요? 넷플릭스마저 그러다니. 아니 왜? 왜? 그러니까? 아니 내 생각에는 편집만 그냥 잘했어도 됐을 것 같아요. 아 내용상의 문제는 아니에요? 내용상도 약간 문제가 있긴 하죠. 그 주인공들이 너무 답답하게 행동하고 좀 너무 클리셰 를 많이 따라가는 면이 있어요. 하, 근데 진짜 지루해서 눈 뜨고 못 보겠는 거예요. 슬프다. 그래서 제가 진짜 한 8화까지는 안 쉬고 달렸거든요. 막 중간에 잠자는 시간 빼고는 거의 전날 저녁부터 보기 시작해서 한 서너 시간 보고 막 다음날 아침에 서너 시간 보고 그러다가 한 8화 중반쯤에서 껐어요. 너무 못 보겠길래. 8화부터 이상했구나. 네. 그래가지고 이걸 계속 봐 마라 막 이러다가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제 큰맘 먹고 다시 각오를 하고 좀 이렇게 흐린 눈으로 봤는데 제가 남편한테 막 이렇게 가가지고 뒷부분 너무 재미없어 이 말을 화내면서 남편이 아 지금 한 번만 더 말하면 제가 열 번째 말하는 거라고 아 진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진짜 마무리를 이렇게 재미없게 할 수가 없고 엔딩도 좀 마뜩치 않은 면이 있어요. 그리고 진짜 떡밥이 있거든요. 회수를 안 했어. 얘가 왜 이런 일을 겪었는지 얘는 왜 저기 있었는지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하나도 설명을 안 해줘서 헐. 이게 그 찾아보면은 재미있게 보다가 이제 끝까지 봤는데 말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르겠다 이런 평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잘 나가다가 갑자기 갈 길을 잃어버린 느낌, 우왕좌왕 하다가 아 몰라 하고 끝내버린 느낌 그런 게 있어서 아 너무너무 아쉬웠죠. 작가나 감독이 좀 신인인가요? 찾아보지도 않았어요. 짜증나 지금. 네, 진짜 재밌었으면 정말 막 찾아봤을 텐데 그러지도 않고. 근데 이제 배우들은 좋아요. 배우 나나 나오는 거 맞아요. 네, 맞아요. 그 보라 역으로 나나가 나오고 주인공인 그 홍지효 역의 전여빈 씨인데 좀 개성 있게 생기기도 했고 연기도 잘하잖아요. 그래서 좋아요. 후반이 좀 아쉬웠지. 정말 좋았다고요. 아쉽다. 네. 그래서 저는 모처럼 막 좀 달리면서 본 거기도 하고 진짜 중반까지만 해도 이걸 빨리 여러분한테 영업을 해야 되겠다. 빨리 마무리까지 보고 영업해야 되겠다 했다가 끝부분에 이제 짝이 식어가지고 뭐 영업도 못하고 대충 그냥 토크에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엄청 재밌게 들었어요. 네.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어떻게 될지 아, 좀 궁금하죠. 그리고 그 과정 자체가 나름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끝부분이 거지 같다는 건 알았잖아요. 하루까지만 7억까지만 보세요. 보고 그 뒤에는 흐린 눈으로 그리고 이제 그 뒷부분은 틀어놓고 뭐 설거지 한다거나 그러면서 청소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길고 길었던 저의 근황 토크를 여기서 마무리하고 바쁘게 사셨네요. 아 밖에 준비해야 되는데 딴짓만 엄청 했어요. 저도 밖에 준비해야 되는데 하면서 왜 이렇게 딴짓을 하고 딴짓을 너무 많이 하고 하나의 좋은 유튜브를 발견했어요. 그 혹시 오사카에 사는 사람들 아세요? 몰라요. 아니 몰라요. 그 마츠다 부장님 뭐예요 그게? 유튜브 보면 썸네일이 가끔 추천하는 영상으로 뜨잖아요. 근데 뭐 저희가 본 거는 이렇게 화면에 어떤 남자분이 되게 약간 중년이시긴 한데 좀 그래도 잘생긴 분이 이제 회사원 시리즈로 회사 끝나고 샐러리맨이 집에 들어가기 싫을 때 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는 영상이 있어서 그냥 그게 자꾸 뜨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봤는데 우선 영상미가 우선 좋고 그리고 거기 나온 일본 분인데 한국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 나도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남편이 보더라고 그거를. 그 약간 배우처럼 생긴 분인데. 네. 그리고 요새 뭐 성시경이랑도 그 같이 콜라보도 했고 그리고 정준하? 정준하도 같이 가서 찍고 그래서 연예인들도 이제 지금 많이 채널이 알고 엄청 커졌구나. 채널이 예전에는 작았는데 이게 급성장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봤는데 그분이 되게 매력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매력이 되게 있고 그리고 술을 제가 막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걸 보면 자꾸 술을 마시게 되고요. 그분이 그 저녁 먹으러 가고 에이. 막 술을 마시고 맞아요. 그러죠. 맞아요. 그러니까 일 끝내고 그냥 뭐 왜 일본은 약간 샐러리맨들이 일 끝내고 맥주 한잔 하고 서서 술 마시고 가는 곳에서 맥주 하고 뭐 야끼니쿠 구워서 먹고 뭐 이런 문화가 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너무 맛 표현도 잘하시고 무엇보다도 진짜 일본말도 일본인처럼 잘하시는데 한국말이 이게 그냥 수천적으로 배워서 한 한국말이 아닌 그런 발음. 정말 한국말을 너무 이 사람 그냥 제1교포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이티브 발음이에요. 네, 네이티브 발음이에요. 그래서 뭐 그래서 저도 밖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첫 녹음인데 첫 녹음인데 이게 너무 제가 준비한 게 너무 자꾸 하기 싫어져갖고 그 영상을 자꾸 보고 있는 거예요. 원래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정말 자괴감 들고 그러는 거 나 왜 이렇게 할 일을 안 하고 이렇게 딴짓을 하고 있지? 그래서 아이패드 켜놓고 메모장에서 이걸 정리하다가 아 너무 하기 싫어 유튜브를 켜가지고 아니 이게 팟캐 준비하고 있으면요 세상 막, 모든 게 재밌죠. 재밌고 막 하고 싶은 것도 엄청 많아져요. 아 이럴 줄 몰랐어. 그래서 언제나 전날
가장 효율적으로 준비하시는 분. 떡줄타게. 아무튼 그 열심히 마츠다 부장님을 보면서 팬이 되고 싶은 정도로 되게 매력적인 분이더라고요. 그 영상이 약간 영화 같잖아요. 좀 약간 일본 영화 같은 느낌 나지 않아요? 영상미가 되게 좋고 편집도 잘하고 그리고 음악도 BGM도 되게 잘 깔고 제가 초반에 영상도 좀 봤는데 초반에는 그러진 않았는데 중간에 좀 그 영상 쪽에 잘하시는 PD님이 들어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때 어느 순간부터 되게 영상 보는 재미가 있고 약간 일본 드라마 고독한 미식가? 어! 맞아요. 고독한 미식가 생각나요. 그런 분위기인가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면 심야식당에서 그런 느낌으로 보고 있으면 아 나도 저 술자리 가서 한 잔 먼저 맥주 남아비르로 시작한 다음에 이분이 술 마시는 순서가 있더라고요. 남아비르 한 잔 남아비르 그다사이 해서 남아비르 한 잔 마시고 그 다음에 하이볼? 오, 그 다음에 하이볼. 그 다음에 하이볼, 그 다음에 남아비로 한 잔 더 가던지, 아니면 니온슈로. 오. 여기서 내가 아까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오타쿠 같지 않다고 했던 취소하나? 취소한다. 아니에요. 저 오타쿠 아니에요. 네, 아니겠죠. 우리 다 아니에요. 그래서 막 당분간은 막 일본 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일본도 가고 싶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쵸. 저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남편이 보고 있을 때, 뭐야, 이 사람 뭐, 한국인이야, 일본인이야? 막 이러면서. 발음 진짜 좋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 일반인 같지 않게 생겼고, 뭐, 목소리도 좋고, 맞아, 그냥 맞아. 배우 같아요. 그래서 막 누구냐고 물어봤어. 원래 배우가 아니시고. 원래 배우는 아니고, 본업은 보니까 부동산. 업을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좀 자유시간이 좀 있으시구나. 아, 그래서 채널을 하게 됐나? 어떻게 하다 채널을 하게 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튼 이제 부모님 아버지 일 때문에 어릴 때 한국에 살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그 언어 배우기 좋은 시기 뭐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한국에 살고 그 다음 이제 대학을 일본에서 나오셨고 그 분이랑 또 제1교포인 다른 분이랑 같이 동업 인제 아무튼 부동산 업을 같이 하는데 이제 일본에 살고 싶은 한국 사람들한테 이제 집을 소개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같이 일을 하시다가 그러면 지금은 부동산 일을 안 하실래요? 이제 부동산 일도 계속 하시는 것 같고 보니까 신기하다. 그 채널에 보니까 그 뭐 얼마짜리의 방은 뭐 이런 식으로 소개하는 그런 영상들도 있고 최근에는 그 유니버셜 대패 맞나? 유니버설 스튜디오였어요. 네, 거기 오사카. 네, 영상도 찍어서 거기 최근에 슈퍼마리오 관인가 생겼더라고요. 근데 진짜 너무 잘 만들었더라고요. 보니까 여행 엄청 가고 싶어지겠다. 보고 있으면 가고 싶어지더라고. 아니 그렇지 않아도 그 저랑 그 초록님이랑 홋카이도 여행을 같이 간 적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일본. 근데 그때 진짜 옛날이에요. 맞아요. 아이폰이 언제 갔었어요? 그 계절은? 겨울에. 와 좋았겠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스마트폰도 아니고 맞아요. 없었어요. 저희 뭐 가기로 한 스프카레 집이 있었는데 저희 지도 보고 말씀드렸거든요. 스마트폰 없고 막 이러니까 근데 가다가 못 찾아가지고 결국 아무데나 들어가서 다른 스프카레 집 그것도 막 맛있었고 그때 아무튼 전반적으로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그래서 한 번쯤 좀 다시 가고 싶다 막 그런 생각 들긴 하거든요. 양치님은 홋카이도 여름에 갔다가 여름에 불에 타 죽어. 그때 한국보다 더 더웠어요. 홋카이도가 30도 넘고. 근데 원래 여름에 홋카이도는 좀 안 덥죠. 위도가 우리보다 좀 높지 않아요? 그리고 여름에도 안 더워서 뭐 호텔에 에어컨 없는 호텔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근데 30도일 때 갔어요. 그 홋카이도 유명한 그 해바라기 있잖아요. 다 애들이 다 불탔어요. 불타진 않고 거의 불탄 수준으로 말라 있고 막. 와 정말. 아니 그래서 양치님한테 막 사진 좀 보내봐요. 사진을 보내줬는데 해바라기들도 죽어 있고 양치님도 거의 죽어가고 나도 죽어가고 있었어. 몇 년도에 갔어요? 4년 전? 아 얼마 안 됐구나. 그래서 다시는 여름에 여행을 가지 않겠다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맨날 어쩌다 보니까 그 해외로 나갈 때
늦가을, 겨울 막 이렇게 거쳐서 가거든요. 춥게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맞아. 나도 남들처럼 여름에 여행 다닐래? 라고 했는데 너무 더워. 더워서 여행을. 아, 그날 또 그 마무리할까요? 우리 너무 많이 떠들어가지고. 자, 이제 저희 53화 주제로 넘어가 봅시다. 네. 네, 저희가 모두 이렇게 고통받았던 53화. 아, 다 고통받았나요? 주제는 방금 이렇게 엄청 준비하기 싫다고 엄청 찡찡댄 초롱님이 제시해준 주제였거든요. 네, 제가 이번에 여기 합류하게 되면서 저한테 주제를 정할 수 있게 선택권을. 우리 쪽은 나름 배려한. 네, 배려한다고 주셨는데 그 벌칙이 되었다. 네. 그 카톡을 받았을 때 제가 마침 대학병원에서 이제 진료를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었고. 병원에 이제 좀 요새 좀 종종 가는데 그렇다 보니까 딱 병원이 생각이 나고 이제 네. 약콩님을 생각해보면 병원 나오는 게임이 많을 것 같을 거예요. 듣자마자 게임은 그쵸? 진짜 많겠다라고 병원 나오는 게임 좀 있을 것 같다 해서 보는데 또 달리 생각나는 게 별로 없기도 하고 아니면 요새 좀 아파서 그런지 아픈 그거 너무 슬프잖아요. 자꾸 그쪽으로 갔구나. 네, 그래서 그냥 병원으로 하자. 하고 또 저도 바로 생각난 책이 있어서 이제 병원으로 정했는데 짬짬짬. 여러분 병원이 나오는 게임 많을 것 같죠? 네. 없어요? 없어요? 병원이 잠깐 나오는 게임은 많죠. 병원이 잠깐 등장하는 게임 많지만 병원 자체가 배경이 된 게임은 굉장히 드물고요. 병원 게임 하면은 그렇게 병원 타이쿤이 나옵니다. 병원 타이쿤. 병원 짓는 게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접수대 놓고 뭐 사람들 고용하고 진료실 지어주고 뭐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조금 해봤거든요. 조금 해봤는데 그 거의 스타크래프트급으로 멀티를 엄청 잘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금방 막 그 사람들 줄 서고. 아니 그러면 환자들이 저그처럼. 아 환자 저 공격은 하지 않는데 그 머리가 팽창하는 병에 걸린 환자들. 네? 머리가 팽창하는 병이요? 그럼 걔네들 진료 받고 걔네 치료할 수 있는 곳과 그 치료를 할 수 있는 의사를 고용하지 않으면 계속 토하고 다니다가 죽어요? 그 치료해줘야 돼요. 그래서 막 계속 토하고 다니니까 또 자벽부가 이렇게 막 맨날 치우고 다니느라고 다른 일 못하고 되게 빨리빨리 막 해줘야 되고 돈 들어오는 대로 확장해줘야 되고 아주 바빠 죽겠는데 거기서 또 의사랑 간호사들이 뭐 휴게실 없어서 그만두고 싶다는 도 뭐 엄청 찡찡거리면 빨리 휴게소 지어주고 막 이런 거 다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많네요. 네, 그리고 투명인간 병에 걸린 사람들이 와요. 그러면 이게 몇 퍼센트 확률로 치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볼래? 막 이런 게 떠요. 그거 하기로 하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죽는 경우에는 또 천사가 나타나서 데려가는 경우도 있고 엄마가 이렇게 지옥 불구덩이에 집어넣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재밌는데요? 게임? 재밌죠. 네. 재밌는데 내가 이걸 학교에서 소개를 하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맞아, 재밌는데 소개하기가 좀 힘든 그런 것이야, 것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것도 좀 힘들고 그래서 게임 쪽을 처음에 포기하고 병원 배경에 영화들을 봤어요. 영화도 봤어요. 네, 제가 옛날에 재밌게 봤던 영화들이어서 이번에 이거 해야 되겠다고 봤는데 다 그래 네, 과거에 나가 재밌게 봤었구나 근데 지금은 잘 모르겠다 막 이런 용어들이어가지고 뭐 봤어요? 박찬욱 감독의 사이보그지만 괜찮아. 아 맞아 정신병원에 짝짝 감각 안 봐서 몰라요. 그 흥행적으로 완전히 실패했고요. 박찬욱 감독이 자기의 찐팬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때 이 사이보그지만 괜찮아를 봤냐 안 봤냐 이걸로 판단한단 말이 있을 정도로 자동카다 되게 아픈 손가락이라고 했는데 비 나오는 거 맞아요? 맞아요. 임수정 씨랑 비 정지훈 씨가 주연이고 나중에 박찬욱 감독 스페셜 해가지고 이렇게 영화관에서 박찬욱 감독 예전 작들 다 하면은 그렇게 사이보그지만 괜찮아만 표가 나가더라고요. 그 정도로 평이 안 좋은데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까지 혹평일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정신병원 괜찮을 것 같다 해서 봤는데
아, 실패한 이유가 눈에 보여요. 아. 네. 그 정말 허술하게 만들어지기도 했고 우리가 박찬욱 감독의 영화에서 기대하는 그런 미장센 같은 게 좀 없습니다. 굉장히 아마추어틱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나는 또 한 번쯤은 볼 만한 영화라고도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이 사이보그지만 괜찮아가 제목이잖아요. 여기서 중간에 딱 생략된 말이 있어요. 뭐요? 사이보그지만 먹어도 괜찮아. 먹어도? 네. 왜냐면 이 임수정 씨가 여자 주인공이 자기가 사이보그라고 생각해서 밥을 먹으면 고장 날 거라고 생각해서 맞아, 맞아. 먹는 거 거부해서 병원에 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먹어도 괜찮아. 이게 주제예요. 박찬욱 감독님이 밥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대요. 아, 그 메시지를 주려고요. 네. 그리고 자기 정말 가볍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거 하나 보고 그리고 기담 공포영화 봤어요. 아, 보셨어요? 네. 그 옛날에 봤던 거예요? 네. 어땠어요? 둘 같이 본 거 아니에요? 어, 아니에요. 그거 세 편 나온. 예, 옴니버스. 네, 옴니버스. 저 되게 무서웠는데 되게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그때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아, 근데 지금 보면 아니에요? 어, 지금 보니까 너무 그게 약간 컨셉이 그냥 무서운 게 아니라 아름답고 슬프고 네. 무서운 이야기. 이게 컨셉이에요. 약간 장학연 느낌이 나는 분위기.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 그 아름답고 슬픔을 주려고 너무 인위적인 노력을 좀 많이 한 것 같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그게 약간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은 살짝 불쾌한 이야기들이 좀 있고 해가지고 근데 거기 엄마 귀신 알죠? 유명해서 워낙 유명하니까 알기는 해요. 네, 커뮤니티 같은 데서도 막 네. 주기적으로 올라오는 짤 중에 하나잖아요. 제발 좀 안 올려줘. 진짜 우리나라 영화 중에서 뭐 제일 무서운 귀신 막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것도 썰을 하나 풀잖아요. 제가 이 기담을 어디서 봤냐면 그 개봉했던 그 당시에 KTX에서 갑자기 영화관이라는 걸 운영을 했을 때였어요. 아, 알아요. 알죠? 맞아 맞아 네.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 제가 거기서 왜 공포영화를 봤을까. 기차에서 기차잖아요. 네. 중간에 스크린이 내려와서 그냥 하는 거라서 맞아요. 선택권이 없네요. 예, 이 스크린과 좌석과의 사이가 굉장히 좁습니다. 말도 안 되게 가깝게 있거든요. 그리고 엄청 좁게 사람들이 있잖아요. 몇 안 되는 네. 사람들이. 그래서 중간에 나가기도 약간 민폐고 그런데 바로 앞에서 아 너무 무섭겠다. 너무 무서운 엄마 귀신. 저 진짜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제가 그 뒤로 그 영화관을 이용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튼 그 엄마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예전에도 양치님이랑 좀 이야기도 하기도 했고 근데 양치님이 그 기담을 안 봤다는 걸 알고 있어서 이번에 좀 볼 리가 없죠. 소개를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봤는데 아, 또 약간 소개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테마병원도 해보고 이 영화 보고 저 영화 보고 하면서 정말 많은 시간을 굉장히 허비하고 결국엔 좀 다른 걸 골라왔습니다. 그래요. 게임인가요? 아니면 뭔가요? 네. 어, 이렇게 된 김에 저부터 이야기할까요? 네. 이어지는 53화 2부에서는 약콩이 소개하는 게임 아웃라스트 2